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볼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본래의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저녁 잠자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에 살은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근접하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줄로 압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힘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제목으로 삼았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게 처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as죠. 택하신, 사랑하신 자로서. 이처럼이라고 할때 자칫 잘못하면 아닌데, 그것처럼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자로서 이제 아래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해오는 가운데에 삼위일체에 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는 택하셨다 하는 택하신 나오는데, 이게 택하심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오늘 지난번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좀더 살펴보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 끝이 없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많은 양이지만,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종합해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 이제 이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성신, 그런데 요즘 성경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예, 여기 보면 그의 신, 하나님의 신, 그렇죠?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현재로는 성령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으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나의 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의 신은 뭡니까? 성신이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으로 이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데 밑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게 분명하죠. 예. 그 다음에 또 같은 장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가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 생각으로 혹은 내 의지로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종교인인가 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엄연히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지금 계속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오는 것은 성경 가운데 성령을 얘기할 때에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신, 그의 신 혹은 하나님이 나의 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여기는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제 얘기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예,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한 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여기 보면은 성령을 안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는 이 말씀이 미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참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에 택함에 대한 것을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성이라는 건 거룩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피조물과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오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죠. 삼위가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중생을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믿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는 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여기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있는 그 성령에 대해서 나오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의 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이라니 그 하실 때만 참되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예. 영이 주의 영이 계시는 곳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분이죠. 거기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진리라 표시. 예수님 자신도 진리라 그랬었죠. 성령도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영이 참으로 나한테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내 삶이 정말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무슨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면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분 또 믿음의 많은 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감옥에 갇히죠. 그건 분명히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갇힌 건 아니죠.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진정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여기 보면 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분명하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은 주의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되는 거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결국은 영광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은 주의 영이 그 가운데 가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주의 영이 없으면 내 생각에 따라서 부인할 수도 있고 또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고.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 그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에 뭐 좀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봐가는 나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이분을 한 분으로서 같이 역사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너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갖고 생각하신다는 이런 일 없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항상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항상 나오고 있고 항상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 허락한 자에게만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에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려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므로 성령님이 늘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